안녕하세요. 오늘은 혼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래떡볶이 레시피를 짧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재료도 간단하고 레시피도 쉬운데 맛있기까지 해서 출출할 때 후딱 해먹기 좋아요. 이게 떡볶이야 싶다가도 먹고 나면 맛있어서 감탄하게 될 거예요. 먼저 초간단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생수 종이컵 2컵 반, 설탕 1스푼, 물엿 1스푼을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끝!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 4스푼, 고추장 2스푼을 올려준 다음 약불에서 볶듯이 고추장 기름을 내주시고요. 타지 않을 만큼 볶아주다가 얼지 않은 생 가래떡 4 조각을 올려준 뒤 고추장에 묻혀가며 튀기듯이 한동안 볶아주세요. 다음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고 강불로 졸여주시면 완성이에요. 조리는 과정에서 취향에 맞게 어묵이나 야채를 듬뿍 넣어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넣은 게 별거 없는데 약간의 기교가 들어가면서 아주 심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래떡볶이예요.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맛,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